네, 프렌즈 FM 국군 방송 행복 바이러스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코너 생각대로 큐. 아, 지금 슬픈 내용이네요. 초등학교 네. 때부터 좋아하던 첫사랑과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박종현님의 글로 생각대로 큐 함께했고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이소라의 제발까지 들었습니다. 네. 효신 씨, 아. 네. 아, 사연이 네, 그러니까요. 참 아름다운 처음에는 굉장히 밝게 시작했는데. 네. 저도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장난스럽고 되게 예쁜 사랑인 줄 알았다가 뒤로 가면서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사연 소개하면서 놀래가지고 네.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어떻게 얻어낸 사랑인데 말이죠. 이 저희 그 생각대로 큐 효신 씨의 네. 이 불꽃 연기를 듣고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4263님 이거 영화인가요? 아 소름. 아. 6534님 아침부터 울게 되네요. 종현님 힘내시라는 말밖에. 네, 4749님 사연 정말 슬프네요. 낮에 이렇게 사람 울리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셨고 4258님 효신씨 보이시죠? 네. 예. 저도 초등학교 때 첫사랑의 나이가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좋아해서 저는 묻혔던 슬픈 기억이 아, 너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기가 많은 사람 미치셨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효신씨는 인기 많았어요? 초등학교 저는... 때? 글쎄요. 아, 진실을 말해요, 진실을. 제가요? 네. 그냥 좀 모르겠어요. 제가 전학을 갔었는데요. 네. 그래도 많이 좋아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렇게 완전한 매너. 우선 그 남성 연예인들도 그 무대에서는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생얼을 네. 보기 쉽지 않은데 네. 저는 효신 씨의 생얼을 보고 있는데 네. 광채가. 야, 저는 방금 막 로션 바르고 그래, 막 그래서요. 저는 장동건 씨만 광채가 나는 줄 알았더니 박효신 씨도 얼굴에서 눈부셔. 이게 방금 막 바르고 들어와서 그렇고요. 아, 참. 그 학교 다닐 때 그냥 좀 초등학교 때 제가 까무잡잡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까무잡잡하면 약간 이렇게 섹시한 그런. 네, 죄송합니다. 네. 뭐 문자 소개할까 봐. 네. 예. 초등학교 때 좀 개구쟁이였나요? 좀 얌전한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요. 원래 좀 조용했어요. 아, 네, 막 되게 개구쟁이 같진 않았고요. 원래 그런 남학생들한테 더 여자들이 마음을 써요. 여학생들이. 네. 까불까불한 친구보다. 좀 수줍어하고 이런 친구요. 뭔지 좀 신기하잖아요. 아, 근데 박효신 씨도 왜 근데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는 네. 좀 극과 극이에요. 개구쟁이들은 네. 고무줄 끊고 하지만 네. 좀 소심한 친구들, 내성적인 친구들은 일부러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도 안 보고 그쪽에 네. 안 가고 멀리서만 네. 바라보고 하는데 어땠어요? 아, 참 되게 딱 찔리시네요. 아, 저도 성격은 그런데요.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요? 그 친구한테만. 어머머. 괜히 더 막 이렇게 다른 친구한테는 안 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막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몇 명이 있었어요. 이름 얘기해도 돼요? 다 지나갔는데? 네, 그래도. 네. 뭐 HJ라고 뭐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친구는 중간에 그 이민을 갔었어요. 아유 저런.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이민을 갔었는데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제가 되게 괴롭혔었어요. 네, 근데 모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 효신 씨는 고등학교 때 데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 네. 데뷔했을 때 그 감성이 어떻게 고등학생이 저런 감정을 낼까? 네. 사람들이 많이 놀라. 혹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참 경험에서 우러나왔었으면 좋았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진짜 노래밖에 몰랐어요. 학교 집 노래, 막 학교 연습실 이런 것밖에 몰랐고요. 그냥 뭐라 부를까요? 그냥 그냥 그 가사나 이런 이해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몰입을 하니까. 네, 그리고 만들어낼 수 그때 당시 좋아했던 음악들이 좀 그런 감성적인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하긴 효신 씨의 음악을 들으면은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뭔가 휘몰아쳐요 안에서 네. 뭐가 막 생겨요. 막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이게 스크치는... 되나 이게. 이렇게 막 긁으면서. 맞습니다. 네. 이제 희은 씨의 네네. 이제 사고 소식에 가슴을 더 아리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네. 그 효신 씨가 네. 아까 그 대목에서 내 심장 소리가 느껴져 눈 떠봐 뭐 이렇게 네. 안 하고 네. 담담하게 하니까 더 가슴이 아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너무 한숨 위셨구나. 네. 자 오늘 네. 아름다운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시다는 박종희님 사연을 잘
들었어요. 근데 효신 씨는 지금 네. 사랑 중인가요? 사랑을 일단 정리하셨나요? 아, 저는 뭐 지금 되게 외롭게 일단 있고요. 정리하셨. 네. 연예 병사분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네. 뵙고 있거든요. 다 외롭다고 하죠. 이준기 씨, 네. 구미 이민호 상병, 오늘 효신 씨 세 번째인데 다 네. 정리하고 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은 좀 뭐예요? 비밀 있어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네, 저보다들 다들 선임이기 때문에요. 네. 네. 잘못 말하면 안 되죠. 그럼요. 어, 네. 큰일 나지. 아, 진짜 농담이었고요. 네. 아니, 지금 진짜? 정리하고 네. 지금 휴지기. 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연 읽었지만 박중현님이 이러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보내고 나서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네. 오늘 사연 주시면서도 되게 힘든 시간이 또 되지 않고 되게 오히려 좋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나중에 이분이 다시 사랑하시게 될 때는 네. 추측컨대 희은 씨의 어떤 면을 닮은 새로운 분을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영화처럼. 영화처럼. 네. 그죠? 그러시길 바랄게요. 네. 자, 박효신 씨를 반가워하는 문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문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이 소개해 주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2788님이요. 네. 박효신 이병이 나온다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춘천 백이부충대에 우리 아들과 같은 날 입소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반가워요. 네. 네. 아유, 우리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2329님. 네. 주말이 지나고 늘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인데 오늘은 아침부터 효신님의 목소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월요일이 되었어요. 행복 바이러스 전파하시는 효신님 덕분에 힘찬 하루 시작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신은영 씨. 6419님. 네. 오늘 대장 목소리 들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 중이에요. 항상 네. 출근 준비할 땐 전쟁이었는데 오늘은 여유롭게 항상 새로운 걸 알게 해주는 대장 파이팅. 네. 이병인데 왜 대장이냐 궁금하신 다른 청취자를 위해서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병인데 대장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데요. 아니, 제가 그 저희 팬클럽 이름이 소울트리예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영혼을 가진 나무다 해서 소울트리인데 제가 그래서 팬 여러분들 나무라고 부르다가 네. 또 우리 나무님들은 저한테 이제 우두머리, 아, 네, 대장나무, 대장나무. 네, 이러다가 이제 뒤에 이제 편하게 좀 자르면서 대장 이렇게 시조수 됐어요. 하시죠? 하나 숲을 이루는 할아버지 나무가 시조수인데 시조수. 4263님. 네. 박효신. 별을 막 붙여주시고. 네. 어머나. 아, 월말 계산서 정리해야 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네요. 아, 네. 네. 6859님. 네. 달달한 우리 대장님 목소리. 월요일부터 듣고 있자니 감기가 싹 나으려고 해요. 내일 비 소식에 대장님 보러 가는 게 조금 걱정되지만 지금처럼만 행복한 기분이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우리 대장 목소리 듣는다 생각하니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하트 한 20개 날려주셨어요. 네. 4959님은 네. 어제 과제 새벽 2시에 끝내고 라디오 들으려고 억지로 눈 뜨고 별사탕 켰어요.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요. 네. 1073님은 네. 읽어주세요. 쿄이병님 하트. 날씨 좋은 아침 목소리 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위문열차 공연에서 붐상병님께 일주일 청소 면제권 받은 걸로 하는데 진짜 면제 받으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진짜 면제 받으셨어요? 아니, 우리 붐상병님께서 네. 네, 노래를 계속 시키셨어요. 저를. 네. 그래서 대신에 네. 일주일 청소 면제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 오늘은 대청소라서 아, 이건 면제 해당 없군요. 네, 오늘은 대청소고요. 네. 뭐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네. 7755님. 네. 대장 요즘 너무 우울해요. 네. 완정아 힘내라고 해줘요. 부탁해요. 완정아 힘내. 그래도 아침부터 대장 나와서 너무 좋아요. 월요병 안 생길 듯. 대장 사랑해요. 아, 저도요. 1129님이요. 네. 수업 시간에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 중이에요. 어머나. 야, 이런. 정말 참 대단함. 저는 이런 거 칭찬합니다. 네, 뭐, 한 번만. 네, 네 그럼요. 네. 한 번만. 효신 씨에게만. 그죠? 네. 네. 9031님. 네. 대장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몰래 본방 사수합니다. 떨지 말고 열심히 해. 아하. 그래요. 이런 거 가끔 괜찮아요. 기분 전환 되거든요. 그래요. 8210님. 약간 감기 걸린 목소리. 네. 유유. 대장 아프지 마요. 아유, 네. 안 아플게요. 6534님이요. 아침부터 박이병님 목소리 들으니까 제기가 행복하대요. 사랑합니다. 네. 기랑 대화를 잘하시나봐요. 사치사군이. 와, 잘한다. 거의 다섯 개. 10번. 네. 박이병님의 달달한 목소리로 읽히는 사연이 부러울 지경이네요. 감사합니다. 6002님이요.
이거 들으려고 새벽같이 일어났네요. 박이병님은 몇 시에 기상하셔서 무슨 일 하다 오셨는지. 대청소. 아, 저희는 6시에 기상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저희는. 아니, 여예병사는 좀 5분도 안 재워줘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저는 부대 안에서, 다른 장병들하고 같이 똑같이 아. 하고요. 점호 받고. 야. 네, 그리고 점호 끝나고, 이제 청소도 하고, 뭐, 개인 정비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출근을 합니다. 이 나라 지키는 네. 데는 너나가 따로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파이팅! 네. 8766님. 네. 박이병님 목소리 듣느라 집중했더니 3분마다 터지던 기침 뚝! 박효신 만세.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김나연 씨예요. 네. 안녕하세요. 익선 DJ님. 저는 대구에 사는 효신님 열성 팬 김나연이에요.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하는 시간인데 조마조마하게 별사탕을 다운로드 받고 네. 효신님 목소리 기다리고 있어요. 떨려요. 네. 효신님 덕분에 월요일 아침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나연 씨 뭐라고 해주세요 좀. 아, 일하시고 계신데 네, 제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별사탕도 다운로드 이름도 받고. 불려주고 우리 나연 누님의 네 나연님 네. 오늘 아침도 그렇고요 오늘 저녁까지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분만 더 가죠. 김정은 네, 씨 김지영님이요. 네. 무엇보다 오빠의 목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만큼 오빠의 목소리는 저를 따스한 모습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빠의 목소리로 저는 매일 위로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지영 씨 사연이 굉장히 긴 사연인데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아, 시간이 네. 부족해서. 자. 대신에 선물 주신대요. 김지영 씨께. 네. 제 네. 목소리 대신. 네. 좋습니다. 근데 네. 하나 궁금한 게 효신 씨 목소리는 원래 그렇게 늘 달콤해요? 타고난 저요? 달콤? 아니면 일부러? 아, 근데 저는 제 목소리 사실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노래할 때랑 말할 때랑 제가 많이 틀리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것만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땐 되게 막 좀 무겁, 더 무겁고 볼륨이 있게 느껴질 텐데 네,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제가 말할 때는 좀 이렇게 좀 가벼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애에 처음 빠지면 심야에 전화 통화하잖아요. 네. 그 심야에 통화할 때 들리는 남자친구 목소리라니까요. 아, 네. 이러기도 힘들어. 대낮에. 좋습니다. 네. 자, 간만에 우리 박효신 씨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네. 아, 김지영님, 참 문자로 연락처 하나 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67 연락처 주셔야 선물 갑니다. 야, 우리 작가님들이 좋네요. 아, 그럼요. 저희 프로는 작가의 파워가 가장 커요. 어, 갑자기 막 선물 제가 얘기하니까 선물 주신다고 그러고. 좋습니다. 네. 효신 씨 가시는 길에 네. 노래 한 곡 선곡을 해주셨으니까 요거 소개해 주시고 빠이빠이 해야 되겠네요. 아, 벌써 그런 시간이 네. 됐군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아, 제 노래 중에서 네. 기프트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아, 네. 네. 이 노래 선곡하신 이유는? 오늘 하루 시작하는 시간이 뭐 좀 지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이제 더 많은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가요. 네. 그래서 이 가사 내용처럼 오늘 하루가 되게 선물 같은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기분 좋은 하루 되시라고 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일하면서 좀 지치거나 네.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예,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 좀 자주 나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또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른 분들 다 끝날 그러니까. 때까지. 아, 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자, 뭐. 생각대로 키 네. 오늘은 두 박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사연은 박정현님 주셨고, 우리 연예병사신 우리 박효신 일병과 네. 아주 근사하게. 이병입니다. 이병. 미안해요. 네. 좀 있으면 일병입니다. 네. 근사하게 꾸며봤습니다. 진급시켜 주십시오. 네, 효신 씨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효신 씨 기프트 들려드릴게요.